목회자 자녀 하하 별별 막내송이 수련회 하하 담배 끊고 기도. 하나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어머님이 목회자입니다. 2006년 무한도전 남량 특집에서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복음성가를 부리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외에도 무한도전 촬영 도중 식사 장면이 나올 때 식사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고, 상술하듯이 어머니 융두옥종은 목사일 정도로 상당히 독실한 편입니다. 별님 종교 역시 기독교이며 모친이 목사입니다. 별의 어머니도 시어머니와 같은 목사입니다. 결혼이란 히에로니무스, 결혼이란 밤중에 혼자 자기 무서워하는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다. 별, 하하, 막내딸 희귀병 투병 중 웃으며 방송, 담배 끊으며 간절하게 기도. 25일 KBS2 예능 옥탑방의 문제의 아들에는 별과 서인영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녹화에서 별은 하와의 결혼 소식을 처음 알렸을 당시 김종국의 반응을 전했죠. 별은 시아버님 칠순 잔치 때 재석오빠 광수동 런닝맨 멤버들이 있었는데 다들 날 보고 하하랑 별이 친한가 보다 했다더라며, 그런데 남편이 나와 결혼한다고 알리자 종국 오빠가 밥을 먹다가 충격을 받았는지 너무 놀라서 크게 축하도 안 해주셨다라고 김종국의 생생한 반응을 폭로했죠. 이에 김종국은 수저를 떨어뜨렸었다. 10년이고 계속 솔로 동지일 것 같았던 하하가 결혼을 한다길래 너무 충격이 오더라. 웃음이 잘안 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별은 그때부터 십수년째 김종국의 짝을 찾기 위해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연예계에서 김종국의 짝으로 내 머릿속에서 생각 안 해본 분이 없을 것 같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필라테스 선생님에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다라며, 종국 오빠가 눈이 높은 것 같다라고 팩트 폭행을 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하하가 금연하는 기적. 가수 별이 막내딸 송이의 투병 후 하하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별이 게스트로 출연했죠. 이날 별은 사랑스러운 막내딸 송이가 아팠다면서 갑자기 아팠다. 지금은 건강하다. 병명도 길냉발의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었다고 말했습니다. 길냉발의 증후군은 팔다리의 통증과 마비 등의 증상이 오는 희귀 질환으로 원인이 불명확해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죠. 별은 온 가족이 힘들었다. 아이가 아픈 건또 다르더라.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않나. 하하 씨는 웃으며 방송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 처음엔 형들한테도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때 이후로 술도 정말 많이 줄었고 담배를 끊었다. 저랑 결혼할 때뭐 하나는 끊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미루다가 안 끊었다. 송이가 아프니까 기도를 할 건데 뭐 하나는 걸어야 들어주실 것 같다며 금연했다라고 고백했죠. 별은 정형돈의 아내 정유라와 육아 고민을 나누며 친해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유라 언니 보면서 힘을 냈다라고 말해 웃음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라 언니는 구구절절 말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모든 걸다 말하는 스타일이다. 하하 씨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나를 깨워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싫다고 하니까 문을 잠그고 자라고 하더라 라고 말했죠. 이에 정형돈은 나는 우리 집 문을 열어본 게몇번안 된다고 거들었으며, 별은 언니한테 삶의 지혜를 배웠다. 늘 존경하고 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하 별님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송이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출애굽기 23장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